안녕하세요. 각성지크 추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스전에서 최적일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엔 보스전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포식자 보스전인데 지금 덱 같은 경우는 쿨 증가로 샤오만 쓰다가 일단은 지크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이 쿨 증가 조합에다가 일단 아수라랑 레이첼까지 같이 넣어서 기존에 제가 쓰던 엘리시아 자리에 일단 지크만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도발 걸어놓고 이렇게 봉인 해제를 딱 써주게 되면은 또 쿨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에 숨통조르기만 맞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샤오 쿨 증가랑 봉인 해제까지 합쳐져서 지금 숨통조르기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계속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크 같은 경우는 태풍 보스전도 태풍이겠지만 포식자 보스전에서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인 스킬을 앞줄이 맞게 되면은 우리 지크가 이렇게 바로 머리통을 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세인의 귀신배기 쿨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세인이랑 지크 조합이 포식자전 일단 최강 조합인 것 같고 여기다가 보조로 또 레이첼, 아수라, 샤오 같은 캐릭을 다 스템 세팅을 잘해주면은 요즘 엄청나게 점수를 뽑아대는 랭커 점수에 일단 근접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부서버려까지 써서 지금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눈알 스킬이 발동이 됐습니다. 귀신배기까지 딱 써주고 이제 또 평타가 또 강력해져 봐야 되겠죠. 지금 저번주에 태풍보수전 같은 경우는 힐러를 쓰지 않고 엘리시아랑 지크 조합을 활용해서 평타 데미지를 엄청나게 높여준 다음에 흡혈로 피를 채우는 식으로 9턴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영상은 일단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이번 포식자 보스전에서도 일단 엘리시아를 써서 평타로만 힐을 채워보려고 일단 준비를 좀 해봤었는데 지금 아수라를 쓰지 않으면은 도발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고 거기다 또 덱을 이것저것 맞추다 보면은 지금 엘리시아랑 지크를 포식자에서 같이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당분간 포식자 보스전에서 최적인 조합은 아마 요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발까지 걸어놨고 거기다가 평타 데미지 증가에다가 쿨 증가도 이렇게 샤오랑 지크만 쓰게 되면은 지금 가운데 머리 쿨을 계속해서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독댐만 좀 잘 견뎌주면은 충분한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전이나 공성전에서 플스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요런 댓글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일단 포식자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렇게 세인을 쓰게 되면은 보스의 치명타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게 치명타 두 개를 낮춰주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캐릭터들은 속공이 필요 없으니까 생명력을 최대한 올려주게 해주고 그리고 보스가 또 반격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격이 아닌 약공 감소나 막기 감소를 찍어주는 게 역시 포식자 보스전에는 최적의 플스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분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점수는 일단 800만 점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지크를 포식자전에서 쓰게 되면은 지금 반격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세인이 스킬을 거의 계속 쓸 수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쓰던 포식자 조합보다 훨씬 더 점수가 빨리 오르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각성 지크랑 이제 각성 세인 같은 경우는 포식자 보스전에서는 완전히 필수 핵심 캐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을 딱 넣었는데 지금 독댐을 받고 죽어버렸고요. 지금 조합을 또 이렇게 짜게 되면은 레이첼이 피감을 쓰기 전에 독댐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1턴에도 독댐이 꽤나 아프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줄에 템을 일단 각성까지 해서 풀강 정도 해줘야지 독댐을 좀 추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고득점을 노리면은 아수라까지 일단 템을 조금 더 강화를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힐러가 없는 상태로 지금 한 6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4개 캐릭터 전부 다 살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불안해지긴 했는데 아수라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은 이렇게 3턴에도 점수를 조금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000만을 넘겼는데 조금만 더 잘 나왔더라면은 아마 최대한 2000만 이상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쿨 증가에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발까지 지금 풀려가지고 옆에 머리에 또 염화를 넣는 것도 나오고 자, 24분이 흘러서 지금 세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4턴 면역이 또 붙어있기 때문에 도트힐만 하나 걸려있으면은 이렇게 4턴까지도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우리 세인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금 최종 점수는 일단 한판 1400만 점까지 획득을 해서 점수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의 보스전이고요. 자, 이번에 태풍 덱 같은 경우는 앨리스를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지크랑 엘리시아를 넣어서 평타 데미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속공이 좀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 한번 맞게 되는데 지금 엘리시아 면역이 한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맞아주고 봉인 해제로 자 마검의 봉인을 해방을 해버리면서 용의 머리를 한번 때려버리면은 쿨 증가가 이제 또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엘리시아를 또 태풍 보스전에서 쓰게 되면은 지금 또 속공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스의 치명타를 좀 더 낮춰줄 수 있게 플스를 또 새롭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일단 버티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부서버릴까지 써서 지금 모든 피징까지 일단 80%로 전부 다 넣은 상태가 됐고요. 기존에 앨리스를 쓰게 되면은 지금 모든 피징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크를 쓰게 되면은 또 40%가 더 오르게 되고 거기다 쿠징가까지 지금 좀 더 효과적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엘리시아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또 평타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힐량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평타로 피가 조금씩 깎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평타만 쳐도 피가 방금 1800까지 또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또 마검을 또 한 번 더 해방을 하게 되면은 또 엄청나게 또 평타가 오르게 되겠죠. 증폭도 딱 써주고 레이첼 같은 경우도 지금 템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피가 엄청나게 이렇게 차는 걸 볼 수가 있고 비신내기까지도 데미지가 엄청나다 보니까 일단은 요렇게 평타로 피를 채우는 패턴이 과연 몇 턴까지 이어질지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봉인의 제를 일단 한 번 더 넣어주고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 봉인의 제가 85초나 쿨을 늘려주기 때문에 봉인의 제를 최우선적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벨리카랑 엘리시아의 스킬을 또 한 번씩 여유있게 돌려주면은 첫 판에 해보니까 태풍의 스킬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기로 완전히 미쳐버린 우리 지크죠. 평타 데미지도 40%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막기가 떴는데도 평타 데미지가 거의 스킬급으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캐릭터별로 또 평타가 터지면서 또 힐이 얼마나 차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평타 데미지가 거의 6만에 가깝게 들어갔죠. 자, 세인 평타 거의 스킬급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자, 마기를 해방하면은 또 스킬이 들어가죠. 우선 흡혈량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흡혈이 17,000이나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첼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속공이 한 500의 피가 찼던 것 같고 엘리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자, 세인 평타가 거의 스킬급으로 나가다 보니까 앨리스 조합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티지는 못할지라도 일단은 평타 데미지가 엄청나게 상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인 해제 놓고 지크의 흡혈도 한번 볼 텐데 일단 다른 애를 때려버려가지고 일단은 3턴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반격이 일단 안 나갔고 포식자 보스전이랑 태풍 보스전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태풍 보스전에서는 보스의 광역 스킬 자체를 완전히 묶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지크의 반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풀증가 용도로만 쓴다고 보면 되고 포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 4인 스킬 때마다 반격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풀증가의 효과를 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우리 각성 지크의 최적의 컨텐츠가 바로 포식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수는 지금 첫 판을 포함해서 일단 1000만 점을 넘겨버렸고요. 흡혈량 같은 경우도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평타로 피가 조금씩 깎이는 거를 다시 평타로 흡혈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흡혈량을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한 8-9턴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흡혈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턴별로 또 얼마나 상쇄시켜줄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7분이 흘러서 일단 5턴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크가 한번 치니까 한 800 정도가 찬 것 같고 여기서 반격으로 300이 깎였는데 다시 때리면서 400이 또 차버려서 자, 5턴 상태에도 힐러가 전혀 필요 없는 새로운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 같은 경우도 지금 평타가 엄청나다 보니까 자, 벨리카 같은 경우도 자, 반격 맞고 300 정도 깎이고 자, 평타로 1000이나 차버리죠. 킨둥이가 또 불쌍해 보이는 요즘 보스전이 되겠습니다. 6턴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지금 평타로 바로 7턴이 됐고요. 여기서도 평타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이렇게 7턴이 되게 되면은 지금 지크의 평타 40% 상승 버프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 400이 깎이고 다시 한번 평타로도 480이 피가 차는 거를 확인을 해서 역시나 7턴까지도 힐러가 전혀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평타를 날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지금 총 한 6,700만 정도를 획득을 한 것 같고요. 8턴이 돼서 이제 평타 데미지가 조금 더 올랐겠죠. 자, 귀신배기도 잘 들어가고 있고 여기다 평타로 일단 300의 피가 찼고 지금 반격으로 1000이 깎여버렸죠. 상당히 아픈 편인데 다시 한번 평타로 또 1000이 차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서 8턴까지도 일단은 방어구가 풀 각성이 된다면 이렇게 거의 풀피 상태로 노힐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일단 15분 9턴으로 들어왔고요. 점수는 지금 거의 한 7-800만 정도를 획득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평타 데미지는 지금 3000이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9턴부터는 데미지가 버티지 못하는 수준으로 꽤나 아프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앨리스 조합을 쓰면은 여기 9턴에도 일단 사뿐하게 버틸 것 같은데, 지금 노일로 조합 같은 경우는 9턴일 때는 좀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서 얼마나 좀 더 점수를 뽑을지 보면 되겠습니다. 평타가 크리가 터지면은 거의 풀피로 차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스한테 크리로 평타를 맞게 되면 일단 4000이 넘는 데미지가 들어와서 일단 9턴부터는 거의 앨리스가 필수가 되는 것 같고요. 노일러 조합이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일단 9턴일 때 이렇게 지크가 버티지 못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최적의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분에 10턴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벨리카도 상당히 아픈데 속공이 한 번 더 터지니까 지금 만의 평타가 들어와서 역시나 10턴이 되면은 거의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9턴에서 좀 더 점수를 뽑을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앨리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최적의 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힐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턴이 돼가지고 일단 엘리시아의 각성 스킬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염원 한 번 더 꼽아주고, 이제 쿨 증가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이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천지 격진을 또 맞아버려서 지크가 도중에 죽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쿨 증가가 이제 거의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귀신배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엘리시아도 버티지 못했고, 태인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면역이 다 풀렸기 때문에 자, 무효도 끝나고 아무래도 마지막 태풍의 숨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턴까지 근근히 버티긴 했지만 일단 마무리가 돼서 800만 점 정도를 획득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